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잘 살려고 날마다 애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 위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하는 분들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이런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복음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생각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만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어디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됩니까? 그것이 어렵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성공적인 이러한 시간이 되면 좋은데 왜 안 그러냐?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랑을 내가 말할 때 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잘 살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는가? 예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라 하라는 것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그물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세상이라는 파도 높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에 가득 고기가 차듯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열매가 가득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고기 잡던 모든 것을 버려주고 쫓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젖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행색이 틀린 거는 원래 청각장애자입니다. 어릴 때 홍역으로 귀가 터져서 구막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축복의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지금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축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 축복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면 원래 그랬을까요? 듣지 못하고니까 제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면 또 이 장애인들이 고집이 세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말수도 적고 점잖으면 잘하는 건 줄 알고 나만 좋으면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말을 할 때 격하게 나와요. 싸우려고 덤비는 것 같아요. 나는 예쁘게 얘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나가서 계속 굶었습니다. 계속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얻어먹는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굶어가지고 계속 굶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또 계속 굶어보세요. 생각나는 거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십자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터서 새싹이 돼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제가 거기서부터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냈습니다. 이게 막히니까 축복이 어디서 왔냐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절박한 문제가 축복의 근원이더라고요. 내가 듣지 못하니까 바로 무엇이 생겼냐 그러면 이 시각의 세계, 눈의 세계가 엄청 밝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밝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배우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름답게. 제가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찍힙니다. 왜?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거든요.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합니까? 제가 농아인교회 나가는데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근데 다 말 못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벙어리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고쳐주셨어요. 지금 여기 와서 말하죠, 지금. 원래 말하던 사람 같죠. 제 말하는 게 저 사람이 말을 못했다는데, 봉어렸다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제가 말 못해서 평생 얻어먹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떠돌았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말을 시켜주겠다. 너를 세계를 울리는 스피커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귀머거리가 듣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서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라고 하니까 너는 넘어져서 서고 자빠져서 서고 깨져서 서고 여기 서서 말을 못하니까 어떤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가서 서라. 그래서 계속 서다 보니까 오늘 말 좀 하죠.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세상의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런 확실한 것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